보라색 빌딩숲 사이 초록빛 잔디에서 즐기는 특별한 봄나들이 도심 한가운데서 즐기는 특별한 힐링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진짜 잔디 위에서 누워있으니까 너무 꿀 같아요 물이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나만의 시간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특별한 도시여행 지금 만나봅니다 네. 서울시청 광장 넓은 잔디밭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보는 사람들 그럼 그 책은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주제 보고 읽고 싶은 책 골라서 가지고 잔디밭에 설치된 야외 책꽂이에는 종류가 다양한 5천여 권의 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와. 만화책, 소설, 에세이 등 새 책을 특별한 대여 절차 없이 마음껏 꺼내 읽을 수 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요?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서울 야외 광장에 잔디 도서관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한번 와봤는데요. 너무 좋네요. 이곳이 바로 올해로 3년째 열리고 있는 야외 도서관이라고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훨씬 더 책도 잘 읽어지는 것 같고 아이도 좋아하고 또 이제 책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걸 다 무료로 또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조용하기만 했던 도서관은 잊어라. 내 집처럼 편하게 누워 책을 보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야외 도서관의 매력. 주말에 가봐야겠는데요. 덕분에 친구끼리, 가족끼리 야외 도서관을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버님 결국 주무실 거예요. 피곤하셨나 봐요. 아 네. 항상 피곤합니다. 기대 사실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너무 잘 되어 있고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문화 체험 많이 시켜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책 읽고 누워서. 맞아, 하늘 맞아. 보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롭게 책을 보다가 눈이 아프거나 집중이 흐트러질 때쯤 바라보는 하늘 풍경은 시원하겠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 공간이 굉장히 조용하고 정적이고 좀 접근하기가 힘든 공간이잖아요. 근데 누우면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아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은 바로 청계천인데요. 네. 광장에선 책과 하늘 풍경을 봤다면 이곳에서는 흐르는 물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흐르는 소리도 좋네요. 청계천 야외 도서관 역시 손 닿는 곳곳에 다양한 책이 있어 원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고요. 여기 책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물론 하다가 생각에 담기다가 듣기 좋은 물소리와 평화로운 청계천 풍경은 연인들에게도 인기 만점! 게다가 추억 한 장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알록달록 너무 예쁜데요? 자,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야외 도서관 인증사진 필수! 날씨가 더웠는데 그 물소리 들으니까 시원해서 좋았어요. 책은 평소에 많이 읽어요? 아니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저는 재미 없어요. 네, 아까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의 도서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아이들 독서 욕구도 업! 봄날 독서에 빠진 사람들은 또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광화문 광장 도서관. 탁트인 광장에서 편안하게 책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아, 여기도요? 읽는 책은 뭐세요? 어떤 거? 이기적 유 책인데요. 어려워요. 몇 장 읽으셨어요? 저 지금 이제 4장 읽고 있어요. 많이 읽으셨는데요? 여기는 좀 어떤 컨셉인가요? 도심 속에서 편안하게 이제 사람들과 자유롭게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도심 속 휴양지입니다. 제각각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는 야외 도서관.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오, 책 읽다가 좀 놀기도 하고. 아유, 좋겠네요. 서울 야외 도서관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장소별 운영 일정이 다르니 꼭 참고하세요. 야외 도서관 좋다. 필요한 당신, 야외 도서관으로 봄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